안녕하십니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황민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전기란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전기 기초 탈출입니다. 전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초 탈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전기란 가장 기본적인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되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 양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제일 기본이 되는 법칙 한 두 가지 정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요, 물론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본적인 용어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접하게 되실 용어들을 몇 가지 선별을 해냈습니다. 우선은 용어는 지금은 잘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고 또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해 목적보다는 눈에 익히는 방법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전기의 본질입니다. 뭐 전기의 본질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제가 원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그런데 여러분들 초, 중, 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과학 시간, 물리 시간에 많이 얘기를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우선은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는 원자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원자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리고 원자 주위를 원형을 돌고 있는 우리 전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놓은 이유는 이 양성자나 전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입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전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란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전기의 양을 우리는 쿨롱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성자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전기적인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전자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으로는 동일한 양, 1.6 곱하기 10에 안에서 19승 쿨롱만큼의 전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중성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있지만 아직은 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용어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나 전자와 같이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양전하, 음전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양전하는 양성자죠.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음전하는 전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하량은 전기적 성질이 얼마만큼 양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첨자로는 대문자 Q, 소문자 Q를 사용하고, 단위는 이거를 정의하셨던 학자의 이름을 따서 쿨롱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C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전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어떤 걸 전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전자가 밖으로 나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 시간에 뭐 에나멜, 그렇죠, 플라스틱 같은 걸 막 움직였을 때 머리카락에 달라붙는 이런 현상들, 이러한 실험들을 가끔 하셨을 거고요. 정전기 일어난다 이렇게 겨울철에 많이 옷에서 스파크 튀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자에서 전자가 밖으로 궤도 이탈을 하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원자에는 동일하게 플러스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그리고 그 외곽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에너지가 가하면 그 에너지는 열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고 마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원자에서 전자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러한 궤도 이탈한 상태, 이걸 우리는
예, 자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전자가 비로소 우리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기의 시작이고요. 왜 이 전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인 의미, 예, 전류, 전하, 예, 저항이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전류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죠. 전류라는 건 지금 얘기했던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핸드폰에서 사용하시는 보조 배터리에 있는 예, 뭐 2만 미리암페아 아워 이런 것들, 그리고 충전할 때 2암페아가 필요해, 이런 것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잘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전류의 의미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 전류란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전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당연히 공학이니까 공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류란 예, 단위 면적에, 그렇죠? 예, 도체의 단면적에 1초 동안 어느 정도의 전하가 전하량이 통과했느냐를 우리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전류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 도체 단면적, 어떠한 단면적을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전하가 이동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전류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단위가 예, 시간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이동했느냐가 이 전류의 단위고요. 이 단위를 예, 우리 분수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자께서, 앙페르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성함을 따서 우리 A 암페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라는 건 회로의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 자유전자는 그대로 도체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체 내에 있는 자유전자를 이동하게 해주는 힘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압이란 예, 어떠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 에너지가 단위 전하당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를 우리 전압의 단위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단위가 어느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줄 단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 단위 전하. 그래서 줄퍼 쿨롱의 단위를 사용하죠. 이거를 또 우리 분수식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걸 정의하신 학자의 이름을 따서 예, 볼트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죠. 아마 전압의 단위가 오게 되면 조금 더 전류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압의 의미를 좀 더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죠. 가장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역학계로 설명해드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우선은요, 역학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물을 높은 곳에 올려놨을 경우에, 높은 곳에 올려놨을 때 걔를 우리는 예, 수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예, 낮은 곳에 물을 옮겨놨을 경우에를 우리가 수위가 낮다. 그리고 고수위와 저수위의 차를 우리 수위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위에 물탱크 위에 높이 올라가져 있으면 그 물탱크의 물은 예, 위치 에너지,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 전기계로 가지고 오면 전하를 높은 곳에 위치시켰다. 에너지를 좀 많이 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에너지가 높게 갖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전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에 비해서 조금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곳에 전하를 옮겨 놓았다. 그러면 그거는 예, 전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압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를 우리가 전위차, 전압차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전압을 이해하기 쉬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전압의 의미라는 건 예, 결국은 전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압이 나오면 예, 여러 용어가 나옵니다. 어떤 용어냐면 제일 혼동할 수 있는 게 이 전위, 그리고 전위차, 그리고 기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전압은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전압의 또 다른 말은 예, 전위가 맞습니다. 전압이나 전위나 거의 동일한 얘기라고
예,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 나머지 전, 2차 기전력을 설명을 드릴 때 예, 건전지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예, 좋습니다. 우선 건전지 하나 제가 사왔고요. 우선은 전위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만큼의 전압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말인데 그 전에 이렇게 건전지와 같이 예, 전압이 항상 존재하는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건전지는 예, 전원이 되는 거고요. 기전력, 예, 힘을 낼 수 있는 예,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전력은 예, 전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건전지를 사왔기 때문에 이 건전지가 바로 전원이 되고 사온 건전지는 예, 그렇죠. 1.5V짜리를 사왔으니까 기본적인 전위는 1.5V, 전압은 1.5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위 차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 가장 차, 뭐에서 뭐를 뺐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전에 역학계, 전기계에서 말씀드렸던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의 차를 우리 전위차라고 얘기했었죠. 그렇다라는 건 이 건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위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가장 기준이 되는 예,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예, 플러스를 뺐을 때 그거를 우리는 전위차, 전압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선 이 건전지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전위는 전위차와 동일하다고 되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의 기본적인 전압은 예, 1.5V 전위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전지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이 전위차와 전위는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건전지를 하나 그려놓을게요. 우선은 동일하게 건전지를 하나 더 넣고요. 위에 건전지를 하나 더 올려놓으죠. 우선은 이거 자체가 건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건전지. 그래서 전원은 예, 전원은 기본적으로 예, 3V에 해당되는 기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우선은 이 건전지의 전위를 전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은 첫 번째 건전지의 기본적인 전압은 얼마입니까? 예, 당연히 1.5V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당연히 1.5V입니다. 각각의 전위가, 각각의 전압이. 그러면 전원 쪽에서 봤을 땐 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 예, 이게 3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C점이라고 그 지점을 해서 우리 비교하는 대상이 된다면 예, 전위차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선은 A와 B와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나요? A와 B의 전위차는 예, 이게 1.5V가 되는 겁니다. 또는 전위차 B와 C의 전위차는 예, 1.5V가 되는 거고 반대로 V, A와 C의 전위차는 예, 이게 3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차가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위, 전압, 전위차, 전압차, 기전력, 전원이라는 거 용어를 조금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저항이라는 겁니다. 저항은요, 뭐, 여러분들, 그냥 용어 자체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예, 뭔가 방해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저희가 전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전기 에너지를 열로 소비하는 소자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옴의 법칙입니다. 이 옴의 법칙으로 얘기할 때는 항상 예, 일정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느냐 그거에 대한 비례상수를 저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저항은 이 세 가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항상 뭐만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게 비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전압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전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저항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압은 RI, I를 기준으로 했을 땐 R분의 V, R을 기준으로 했을 땐 I분의 V. 뭐 이렇게 뭐 이해하고 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단위만 전압의 단위는 볼트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예 이걸 정의하셨던 분의 성함을 따서 그리스 문자 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비례식의 개념에서 옴의 법칙이 설명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저항이라는 건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예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 설비 그리고 도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저항을 계산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저항 공식을 하나 조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저항의 공식을 간단하게 써보면 지금 R은 우리가 이걸 Rho라고 읽고요. Rho A분의 L이라고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시 역학계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물을 어떠한 특정한 배관에 의해서 멀리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 물 배관 안에 뭐가 막 이렇게 껴있다. 그거를 우리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 배관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물 배관의 기본적인 그 안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이 로우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로우는 그래서 그 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유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미터당 얼마만큼의 저항을 갖고 있다. 결국은 그 물 배관 안에 얼마만큼의 주름이 있거나 안에 얼마만큼의 뭐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뭐 칸막이가 있거나 그런 거를 뜻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물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물배관을 좀 크게 하면 물을 많이 보낼 수 있으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단면적이 크면 도체의 단면적이 크면 예, 저항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물배관이 짧은 거하고 긴 거 두 가지 차이가 있을 때 긴 거는 당연히 물을 더 보내기가 불편하겠죠. 그렇다는 건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도체의 고유 저항 그걸 기준으로 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거리에는 비례한다라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저항 공식이 되겠습니다.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류 그리고 전압 저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전력,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1초당 전하가 얼마만큼 한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 계속 전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하가 이동을 해야 되고 전하를 어떻게 이동시키는 힘이 필요하고 그 이동할 때 얼마만큼 방해가 되고 그리고 그 전하가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단위 시간당, 1초당 예, 전하가 한 1의 양을 얘기를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전류가 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뭔가요? 예, 전류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전하가 이동했느냐에 대한 문제였고요. 전압은 예,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단위 전하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예, 여기서 보면 딱 눈에 보이시죠? 우리가 1은 무슨 단위입니까? 단위 자체가 예, 줄 단위죠. 그러면 줄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줄 있고 쿨롱 있고 쿨롱 있고 예, 세크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눈치로 예, 두 개를 곱하면 해결된다는 게 예, 보이십니다. 우선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압은 줄 퍼 쿨롱이었고 전류는 쿨롱 퍼 세크였고 동일한 인자는 없어지고요. 그럼 남는 단위는 줄 퍼 세크가 단위죠. 이 줄퍼 세크가 어떤 건가요? 단위 시간당, 예, 단위 시간당. 한 1에요. 한 1에요. 예, 딱, 예, 우리가 얘기한 전력의 단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기에서는 왓드라고 하고요. 전압과 전류를 곱했다고 해서, 예, VA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의 실질적인 1입니다. 근데 1은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는 어떤 거를 제일 더 많이 사용하냐면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가장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단위 시간당. 그리고 이거를 VI, 그래서 줄퍼 세크를 사용한다. 라는 거 전력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우리 전력이라는 거.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몇 시간 동안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책상 앞에 예, 스탠드가 있죠. 스탠드에 자세히 보시면 그게 LED로 되어 있던 형광등으로 되어 있던 그 스탠드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예, 램프에 와트가 적혀 있죠. 그럼 그 와트라는 건 뭐예요? 예, 얼마만큼 빛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램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 사용하셨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전력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력 양이라는 건 몇 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간 동안 얼마만큼 썼느냐, 소비했느냐, 얼마만큼 에너지를 사용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전력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전력 양이 돼서야 비로소 전기 요금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전력 양은 와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P, 전력, 그리고 사용한 시간.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었고요. 시간의 곱이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와 시간의 전체적인 곱을 우리가 전력 양이라고 한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뭘 배웠나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 예, 옴의 법칙을 배웠죠. V는 RI, I는 R분의 V. 그럼 전압 대신 예, RI를 대입을 하면 I 제곱에 RT. 이건 어떤 거냐면, 예, 전압이 일정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I를 R분의 V로 예, 치환해서 대입을 하면 R분의 V의 제곱에 T 이렇게 되죠. 이건 어떤 때요? 예, 전류가 일정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 양을 계산할 때는 예, 뭐 뒤에 건 생각 안 하시더라도 전력과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 곱해서. 그래서 V, 전압과 전류와 시간의 곱을 전력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와트, 세크. 우리가 MKS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와트와 초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기 요금에 어떤 단위가 나오나요? 예, 킬로와트, 아워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달 단위로 계산하는데 한 달을 초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위도 10의 3승 단위, 초도 아니고 시간의 단위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의 전기 요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전력 양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 전력 양이 얼마만큼의 물을 데울 수 있느냐, 물을 끓일 수 있느냐에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포트 기억하시죠? 예, 뭐 커피, 뭐 차 이런 거 끓이실 때 사용하는 전기포트. 결론적으로는 전기 에너지가 바로 다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력 양까지는 알고 계신 상황에서 예, 얼마만큼의 열량이 나오는 거, 그 열량의 기본적인 환산 계수가 0.24.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0.24 PT 전력 양.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와트 세크였고요. 0.24를 곱하게 되면 그 단위가 예, 이제 우리가 아니하는 열량 단위, 칼로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줄은 0.24 칼로리, 1kW는 860 kcal가 되더라. 이걸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전기에서 공부하실 때 옴의 법칙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중요한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킬로오프의 제1법칙이라고 해서 킬로오프의 법칙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류의 법칙과 전압의 법칙. 그 중에서 전압의 법칙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압과 전류를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전류는 계속 우리가 전류, 전하 이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 알고 계셨으면 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간단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선은 킬로오프의 제1법칙은 도선의 임의의 접속점에서 결국은 도선을 연결을 하는데 하나의 접속점에서 임의의 접속점에서
예, 그 접속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전류와 밖으로 나아가는 유출되는 전류의 대수의 합은 0이다. 이게 가장 공식적인 일반적인 우리 킬로오프의 제1법칙에 대한 얘기고요.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접속점에서 들어오는 전류 I1과 예, I3과 I5의 합과 나가는 유출되는 전류 I2와 I4의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쪽으로 다 몰면 이렇게 되죠. I1-I2+I3-I4+I5는 0이다. 모든 대수의 합 들어오는 걸 플러스로 나가는 걸 마이너스로 할 때 모든 대수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이 킬러오프의 제1법칙 KC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가장 일반식으로는 뭐 우리 시그마 이렇게 사용을 하죠. 예, K1의 1, 그래서 K1, IK는 N까지 했을 때 다 합은 0이다. 이걸 우리가 일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전기의 기초를 여기까지 오셨다면 예, 마스터 하신 거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맨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이해하실 건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건 또 나중에 밀어넣어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몇 가지의 용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본 강의에서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라는 건 우리 전기에서의 용어라는 건 자주 접하시고 눈에 익히셔야 예,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고 암기하기 편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쭉 한번 우리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구나 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유전자 어떤 거였나요? 원자에서 어떤 에너지를 원자에 가했을 때 그 원자에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우리 자유전자라. 그리고 그렇게 된 어떤 물질의 전자의 과부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원자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빠져나갔죠. 그러면 그 원자로 구성된 분자들은 그거한 물체들은 예, 상대적으로 예, 마이너스가 많나요? 플러스가 많나요? 당연히 플러스가 많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플러스로 전기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 전자의 과부족 상태, 부족 상태죠. 플러스만 있다라는 것, 과한 거는 마이너스만 있다. 전자들만 모여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전자의 과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얘기했던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전하라고 얘기했고 그거의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하량 그리고 그 전하의 이동 초단위로 1초당 얼마만큼 통과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압, 전위. 이거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전위차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어떠한 기준을 잡았을 때 그거의 전압과 높고 낮음의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기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 또는 요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전률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우리 저항, R. R은 고유저항 ρ의 단면적 A의 거리 L이었죠. 그리고 저항 ohm의 단위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고유저항이라고 얘기했고 도전률은 고유저항의 역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체의 고유저항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 애초에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를 고유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전률이라는 건 예, 용어에서 보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 얼마만큼 잘 흐르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얘의 역수입니다. 우리가 시그마로 사용을 하고요. 로우 분지 1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걸 우리가 도전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옴의 법칙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V는 RI, I는 R분의 V, 그리고 R은 I분의 V. 기억해 두시고요. 전력이라는 건 1초당 예, 사용한,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말하고요. 여기는 전송이라고 얘기하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이 되겠고요. 다음은 전력량. 예, 전력의 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허용전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허용전류라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체라는 거가 있고요. 도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도체가 있으면 요 옆에 뭐가 있나요? 예, 절연물이 있죠. 우리 피복이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예, 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도체, 요 밖에 있는 걸 우리가 절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를 왜 만들었냐면 여기에 지금 배운 우리 전류라는 게 흐르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거 흐르기 위해서 우리 만들었는데요. 이 전류라는 거 알고 계셨죠? 예, 얼마만큼 전자가 지금 막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 여기에 뭐가 존재하나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예, 저항이 존재하죠. 그리고 저항은 저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예, 얘는 에너지를 뭘로? 열로 소비한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전류가 그러면 예, 전선이 조금씩 뜨거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뜨거워진다라는 건 요 위에 있는 이 절연물이 예, 탈 수 있죠.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전류를 얼마만큼 흐를 수 있느냐? 예, 이 절연물이 녹지 않는 그 순간까지 흘릴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용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적인 현상으로 우리 제어백 펠티어 효과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용어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우리 본 강의에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찰 전기. 예, 우리가 전하를 자유전자를 만들 때 뭐가 필요했었나요? 열도 있을 수 있고 빛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 마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마찰 전기라는 건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적인 현상, 전기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유전율. 예, 우선은 유전율도 우리 같이 용어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전율이란 전기장에서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는 물체의 능력이다. 그래서 유전율이라는 거,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19번부터 우리 24번까지 제가 용어를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18번 유전체부터 우리 강자성체. 한번 예, 용어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장, 전기력선, 자석, 그리고 자기장, 자화, 강자성체. 뭐 유전체는 아까 전에 뭐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전기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의 공간을 우리 예,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기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살표 같은 걸 사용하는데 그거를 우리 전기력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전기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예, 우리가 이 전기의 세계와 자기의 세계로 구분합니다. 우리 전자기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자기학에서 전자는 지금 얘기한 전하에 대한 얘기고요. 자기장에 대한 얘기는 자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자화, 자석에 대한 얘기고요. 그 자석을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자석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공간을 우리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자석뿐만 아니라 예, 어떠한 뭐 자석에 가까운 물체를 놓으면 자성이 형성된다. 그걸 우리가 자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자석이 아니더라도 예, 자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못 같은 거에 자석을 오래 붙여 놓으면 잠깐 동안은 못이 예, 자석의 형태를 갖고 있죠. 그 능력, 그걸 우리가 자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자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자성체 그리고 예, 반자성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8번부터 24번까지는 우리 본 강의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당장 꼭 이해하지 않으셔도 전체적인 용어만 있구나라고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이제 전기의 본질부터 간단한 용어 정의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예,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예, 복습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좀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